혜태제과에는 많은 장수 제품들이 있습니다. 영양갱, 홈런볼, 맛동산 등 오랜 기간 국민들에게 사랑받아온 간식들을 여러 보유하고 있죠. 이렇듯 유난히 장수 브랜드가 많은 이유는 회사의 역사가 그만큼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혜태는 전라도를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로 프로야구의 절대 강자였던 혜태 타이거즈로도 명성이 높았었죠. 혜태는 재계 24위로 15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재벌로 성장했지만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은 혜태 그룹의 역사와 몰락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혜태 창업주 박병규는 1925년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광복 전까지 일본인이 운영하던 나가오카 제과의 경리 직원이었다고 하죠. 광복 직후 이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던 민우식, 신덕발, 한달성과 함께 혜태 제과를 설립합니다. 회사 이름은 충직하고 옳고 그름을 능히 구별할 줄 아는 상상의 동물 혜태에서 따왔다고 하죠. 해방과 함께 탄생한 혜태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해방 직후라 모든 것이 부족했고 사회는 혼란스러웠죠. 이 혜태 임직원들은 굶주린 국민들의 배를 채우겠다며 가마솥에 재료를 넣어 조리는 전통 방식을 사용해 만든 영양갱을 제조하기 시작합니다. 영양갱은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출시 직후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하죠. 그러나 6.25 전쟁으로 임직원의 절반 이상을 잃고 판매 조직이 대부분 와해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직원들은 피난 시에 가마솥과 보일러 등을 들고 다니며 영양갱 생산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방과 함께 태어난 영양갱은 출시 이후 단 한 번도 판매를 중단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리고 70년대와 80년대는 혜태제과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는 제품들이 이 당시 출시되었기 때문이죠. 1970년 국민 아이스크림이라고 불리는 브라보콘을 출시, 당시 전국 각지에서 도매상들이 몰려들어 공장 출입문을 봉쇄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으로 시작되는 광고는 아직도 소비자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어 있죠. 브라보콘은 그동안 45억 개 이상 판매되었는데 누적 판매액은 무려 1조 3천억 원입니다. 브라보콘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감동적인 이야기도 많습니다. 1972년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북한에게 브라보콘을 건네자 북측은 이를 맛보고 이거 미제가 아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우리 측에서 우리나라 혜태에서 만든 제품이다라고 대답하자 북측은 진짜가 맞냐며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결국 혜태제과의 상표와 회사 주소를 확인시켜주며 납득시켰다고 하죠. 여담으로 브라보콘을 먹다 보면 아이스크림이 끝난 시점에 초콜릿을 만날 수 있는데요. 개발 당시 의도하지 않은 초콜릿이었습니다. 과자 안쪽에 초콜릿으로 코팅하여 아이스크림이 녹을 때 과자가 눅눅해지지 않기 위한 장치였던 거죠. 그러나 생산 초기에는 초콜릿의 입자가 고르지 않았고 코팅에 사용한 초콜릿은 아래쪽에 고이게 되었습니다. 기술이 부족하여 만들어졌으나 오히려 소비자는 별미라며 더욱 좋아했고 이후 콘형 아이스크림은 초콜릿을 넣어 출시하게 되었죠. 또한 1975년 출시된 맛동산은 현재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8억 개 이상 판매되었는데 이 길이는 지구에서 달까지 왕복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하죠. 또한 향기나는 여성이라는 컨셉으로 아카시아 껌을 출시, 당시 많은 여성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아가씨 어찌 그리 예쁜가요로 시작되는 CM송은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하죠. 이와 더불어 에이스, 바밤바, 계란과자 등을 출시하며 성장기를 맞았습니다. 1981년에는 프로야구 출범과 함께 홈런볼을 선보였는데요. 야구 열풍에 힘입어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여담으로 롯데 팬들은 이 과자를 먹지 않고 롯데제과 과자만 먹었다고 하며 부산 지역의 어느 매장을 가도 이 홈런볼만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카더라가 존재합니다. 이와 더불어 80년대에는 프렌치파이, 버터링 등 장수 제품들을 출시하기도 했죠. 그리고 혜태 전성기와 함께한 혜태 타이거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프로야구의 오랜 강자는 광주를 연고지로 하는 혜태 타이거즈였습니다. 프로야구 창설로 처음 20년간 무려 절반에 가까운 우승을 한 전설적인 팀이었죠. 이 팀은 창단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정치 경제적으로 소외된 호남권에서는 야구단을 운영할 만한 자금을 갖춘 기업은 드물었습니다. 그중 가장 유력한 기업은 금호그룹이었습니다. 그러나 금호 측은 청와대로 찾아가 호남 야구단 담당 기업으로 지명된 것이 전두환 대통령의 뜻이냐고 물었고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면 우린 빼달라고 말하면서 발을 뺐다고 하죠. 이후 그나마 여력이 있는 규부와 삼양에게 야구팀 창단을 제안했지만 거절합니다. 이렇듯 마지막까지 후원하겠다는 대기업이 없었던 호남, 결국 혜태그룹이 참여를 결정하면서 호남의 주인이 정해집니다. 혜태가 프로야구단에 참여한 것은 정말 의외의 일이었습니다. 롯데는 프로야구 창립 계획서에 경쟁 대상 업종은 가급적 피한다고 쓰여있는데 왜 혜태가 들어오냐며 강력하게 반대하기도 했죠.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혜태가 구단을 맡긴 했지만
다른 구단에 비해 지원이 열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단 멤버는 고작 15명, 타자로 입단한 김성환은 투수와 타자로 투잡을 뛰며 3할 10승이라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죠. 이후 해태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한국시리즈 우승을 거머쥐고 전설적인 한국시리즈 4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이렇듯 해태는 프로야구 역사상 최고의 팀이라고 불리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악명 높은 짠돌이 구단으로 유명했죠. 여기서 그 유명한 불고기 항명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한국시리즈 우승 이후 선수들은 연봉 인상 등 많은 기대감이 있었지만 오히려 구단 측은 식사비 절감 등 운영비를 축소했습니다. 이에 선수들은 구단주와의 저녁자리에서 거사를 시행하기로 결정, 회식이 시작되자 불고기와 음식 등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김흥룡 감독이 어서 먹으라고 다그쳤지만 선수들은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죠.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난 구단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떠났습니다. 결국 주동자로 낙인 찍힌 김일건은 3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죽하면 너무 적게 받는 해태의 사정을 이용하여 다른 팀들은 우승을 자주 하는 해태 선수들의 연봉이 저 정도인데 해태보다 못한 너희들이 이보다 더 받을 수 없다며 계약했다고 하죠. 그리고 해태 그룹이 몰락하게 되면서 현재의 기아 타이거즈로 변신하였습니다. 이 해태의 몰락은 2세 경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970년대 후반 해태 창업주 박 회장이 별세했습니다. 곧바로 임시주총이 열렸고 그의 아들인 박건배가 상무이사로 승진, 이후 전무부사장을 거쳐 회장에 올랐습니다. 4명이 창업한 해태였기에 2세 경영에 돌입하자 갈등은 피해갈 수 없었다고 하죠. 박건배 회장은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상했습니다. 2세들끼리 모여 여러 차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국 서로와 해태를 위해서 독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민우식 창업주의 아들인 민병헌은 해태 위협을, 신덕발 창업주의 아들인 신정찬은 관광을 들고 나가게 되었죠. 그리고 해태의 새로운 수장 박건배 회장은 식료품의 비중을 줄이고 전자화 건설을 주력으로 키우겠다고 발표합니다. 당시 롯데 등이 경쟁자로 뛰어들며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재건만으로는 사업을 키우기 부족하다 판단했기 때문이죠. 인켈과 나우정밀를 연달아 인수하여 전자그룹으로 도약을 꿈꿨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인수했던 공업사를 해태 중공업으로 바꾸면서 중공업까지 진출했죠. 이 같은 박 회장의 경영은 초기에는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재과와 음료 사업에서 호조를 보였고 전자 또한 흑자로 전환되면서 대부분의 계열사들이 호황을 누렸기 때문이죠. 1997년 매출액 2조 7천억으로 재계순위 24위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전자사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와 중공업에서의 지속적인 적자로 자금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외환위기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담으로 호남 출신 방송인 김병준은 브라보컵만 먹고 초코파이 대신 OS를 사먹곤 했는데라며 당시 비통한 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MBC 청룡야구단 소속으로 야구장에 들어갔음에도 뒷길로 도망을 가서 해태 응원석에 앉았다고 하죠. 해태그룹의 몰락은 탈식품을 선언하고 전자건설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한 박건배 회장의 무리수에서 비롯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옳고 그름을 구별한다는 해태 회장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말았죠. 2005년 해태제가는 크라운제가에 팔리면서 크라운 해태제가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해태제가는 허니버터칩을 선보이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죠. 풍기현상을 일으킬 정도로 돌풍이었는데요. 번호표를 나눠주며 선착순으로 판매하는가 하며 인당 판매량을 제한하기도 했죠. 편의점 앞에는 허니버터칩 없음이라는 종이표가 늘 붙어있기도 했습니다. 이후 해태제가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빙가류 사업을 분할하여 해태 아이스크림을 신설, 빙그레에 1,400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유명한 제품으로는 브라보콘, 바밤바, 누가바 등이 있죠. 여담으로 과거 해태그룹에서 분리된 민씨의 해태협은 해태계열사로 인식되며 자금난을 겪고 부도처리되는 황당한 일도 발생했습니다. 한편 박건배 회장은 와인 사업을 통해 재기를 꿈꿨지만 국내 대형 유통사들이 와인을 직접 수입하게 되면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좌절하고 말았죠. 자, 해태제가는 해방둥이로 국내 제과업계의 역사를 썼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제품들을 수없이 출시하며 많은 사람들과 추억을 함께하고 있죠. 앞으로의 해태를 응원하며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